꾸며지지 않은 청나라는 보냈는데 본 모습이니까 거기 무슨 픽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박근혜 씨 같은 사람도 우리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엄청 큰 사람으로 보이고 뭐 좀 이렇게 규범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젊었어요. 들으셨나요 박근영 씨? 고맙습니다. 너도 감기 조심하세요. 걱정 말고.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때론 근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시대별 아버지상을 표현하며 국민 아버지로 불려온 배우 이승재 씨. 과연 브라운관 탑 현실에서의 이승재 씨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덕을 못 봤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애들 한참 성장기에는 한 달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닷새 아니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언제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가사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고등학교 자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버지는 자기들 성장기에 전혀 메모리가 하나도 없다니. 미안하지. 그 애들 운동회 뭐 제대로 가보나 애들 데리고서 목욕탕 한번 제대로 가보나 그런 결혼이 없어요. 연기자의 숙명으로 드라마 속의 아버지로 살다 보니 현실의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졌던 이승재 씨.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 한때 그 고등학교 연출을 좀 했어요. 명성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연출해가지고 그때 내 처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을 거기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계란을 두 개인가 세 개를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가더니 자기 동생을 좀 잘 봐달라고. 네. 이대 무용학과 출신의 촉망받는 무용가였던 아내는 결혼 후 내조에 전념, 때론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 직종에 속한 그 부인들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서 가끔 10통짜리 코끼리 만두도 해봤어요. 뭐 한 서너 달 비니까 위기의식 생겨 그 짓도 해봤다고. 그때는 그래도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안에서를 참고 극복해준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있는 거고. 그런 가정, 특히 아내의 희생 덕분에 연기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승재 씨. 가족은 그가 멈추지 않고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든의 노 배우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장. 이승재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연극 무대 위. 무대 위의 이승재 씨는 청년처럼 기운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창 연극 연습에 매진 중인 배우들. 그런 무대 위를 뚫어져라 보는 이승재 씨의 눈빛.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연극 연습하는 거 내가 지금 연출을 맡은 작품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는 것도 잠시. 직접 무대에 올라 일일이 소품 하나하나 확인하고 배우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이승재 씨. 일일이 다 챙기시나 봐요. 그럼 그걸 우리 약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기술적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움직임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상이나 여러 가지 벌써 이제 그걸 픽스로 놓으라고. 브라운관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연극 무대를 찾았던 이승재 씨.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한 만큼 그 애정이 남다른데요. 지난 2008년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관객과의 약속을 위해 무대에 올랐던 이승재 씨. 그 상황에서도 관객들을 위해 배우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무대가 먼저인 천생 배우. 그다음에